사람이 화날 때랑 삐질 때가 다르잖아요. 꼭 있어. 내가 어떤 친구랑 싸워가지고 화났는데 되게 화난 티를 냈다? 그러면은 친구가 또 그래. 더 화나는 말이 있어. 너 삐졌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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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삐진 게 아니라 화난 건데 화나가지고 되게 화난 티를 냈어. 하, 정말 화난다. 화난다. 아 정말 화가 나. 아 난 정말 화가 나. 너 삐졌냐? 야 삐진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야. 너 화났냐가 아니라 너 삐졌냐? 화난 티를 내면 무조건 삐진 줄 알아요.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. 화난 거랑 삐진 거랑 다른 거야. 너한테 화가 났는데 그래서 화난 티를 낸 건데 왜 삐졌냐고 하는 거지? 정말 매우 베리 짜증나요. 정말로 정말 진짜 싫죠. 화났을 때 삐졌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상대방의 턱에 꽂아줍시다.